운영하는 코스가 승지 화랑이라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로 이제 모노를 타고 올라가면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멋진 풍경은 다 왼쪽편에 있습니다. 왼쪽편. 그래서 왼쪽편으로 앉아주시고, 오른쪽편에 앉으신 분들은 오른쪽편에 모노레일이, 내려가는 모노레일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신기화랑 이름, 왕복이 심기고 모든 바위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겼다 해서 신기화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화랑. 자, 그래서 일단 올라가시면서 바위를 구경을 할 때에는 시계 바늘 방향으로 제가 대표적인 바위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반가기가 12만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위들이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어떤 바위들 보시고 뭘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달아주시면서 올라가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바위는 제가 우리 앉은 앞쪽이 12시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 뒤쪽이 6시 방향, 가운데가 9시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보시는 바위들, 지각 응축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제 올라 솟아오른 이제 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강암하고 습기암이 습진 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분들은 신기를 왕복으로 트레킹으로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로 직접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 등산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하지만 어떤 분들이 여기서 트레킹으로 산 등산 쪽에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시간은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바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바위. 자, 우리 모노레일 살짝 구비를 돕니다. 살짝 구비를 돌아서 7시에서 8시 방향을 보겠습니다. 7시에서 8시 방향. 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왼쪽 손을 주먹을 쥐시고 왼쪽 7시, 8시 방향에 식지를 펴보십시오. 네, 7시, 8시 방향에 식지를 펴봅니다. 네, 왼쪽 손 주먹을 쥐고. 자, 그러면은 7시, 8시 방향에 제일 작은 바위를 보시면은 그 손하고 똑같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십지봉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십지봉. 자, 제일 위에 보시면은 손톱도 제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7시, 8시 방향에 십지봉이라는 바위입니다. 혹시 보지를 못한 분들은 요 자리를 기억을 대충 해뒀다가 내려오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요 코스가 사람 등산을 가장 떠오르는 피톤 시드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심호흡을 많이 하시면서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가시면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극공원은 원숭이 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 원숭이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숭이를 보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십시오. 원숭이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로 가지 마시고, 야생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덮칩니다. 그래서 일단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우리 또 대표적인 바위 하나 나옵니다. 자, 앞으로 12시 방향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12시 방향에 보시면 큰 바위 하나하고 뾰족한 작은 바위 하나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자, 그 바위는 마치 한 사람이 책을 들고 책을 읽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향광관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12시 방향의 향광관서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향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토과족의 왕이자 토과족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영웅.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천자산, 마찬가지로 이 사람 때문에 천자산 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낳아준 자식이다 하는 뜻에서 천자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가족의 유명한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향광관서 다 보신 분들은 뒤로 6시 방향을 보겠습니다. 뒤로 6시 방향. 자, 큰 바위 두 개하고 가운데 작은 바위가 있는, 연결되는 바위 세 바위가 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같다 해서 가족 바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6시 방향의 가족 바위라는 바위입니다. 가운데 작은 바위가 집에 아기가 되겠고 양쪽에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돌리는 쪽으로 오른쪽의 바위를 보십시오. 오른쪽의 바위를 보시면은
가운데 소나무가 한 그루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네, 마치 아버지가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특별 방화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 방화구역. 자, 그래서 혹시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필요하면은 가이드하고 물어보시고 꼭 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아무데서나 담배 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혹시 피우시다 하면은 그냥 10만원을 준비하시고 피우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바위가 나옵니다. 장각의 10대 절경 중에 하나에 속하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시고 요 바위는 어떻게 보냐면 딱 정상으로 우리가 앉은 여기서 왼쪽을 머리를 돌려서 딱 9시 방향을 봅니다. 그냥 네, 바로 머리를 돌려서 9시 방향을 보는데 저기 바위들 사이 제일 안쪽에 보시면 그 바위 하나가 혼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머리에 수건을 들고 약초를 캐는 모습 같다고 해서 약초 캐는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소나무가 자란 것이 마치 약초 바구니에 소나무가 가득 약초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초 캐는 할아버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斗口枝头绽放繁花红尘万丈弱水三千只想找寻那一个他。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해자 생각하면 잘 모르고 아바타 생각해야 시간이 이래 나오니까 그래야 싹 몰려들고 또 그래요. 우리나라만 영화 촬영기 써나는 줄 아는데 외국 애들도 자기 나라 영화 촬영기 참 많이 찾아가고 특히 그저 노마의 후기래 오드리 헵번하고 그저 뭐야 그 그리고는 그 패기가 그리고 내 그거 했던 그 뭐 그 뭐 스페인 광장 앞에 그런데 막 지금도 요즘 하면 그저 어떤 사람 아 이게 뭐 때문에 알고 찍냐고 그랬더만 영화에 나왔던 대로 영화 때 뭐지 이어서는 또 모르겠네. 왜 멈추고 그래? 멈추지 마.
새끼 품고 있는 거 봐. 새끼 품고 있는 거 봐. 하도 훈련돼서, 훈련돼서 저것들 한다고. 오이, 고봉 씨 가지 마라 했잖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큰일 나. 어, 가지 마, 가지 마. 저희 아직 겁이 없다. 구름 속에 구름 여기가 멋있구만.
不知今夕是何夕的水一帘只愿能化作唐宋诗篇延长眠在你身边。不知今夕是何夕的雨夜，也不知今夕是何夕的水一帘，只愿能化作唐宋诗篇长。